그때 아마 제가 수행 비서가 없을 때 같아요. 그래서 대전하고 이제 부산 지소가 있으니까 이제 큰 데를 먼저 찾았는데 대전 지소를 같이 갔는데 없고 허탈했죠. 그래서 이제 부산 지소를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. 이제 이 보좌관 데리고, 보좌관도 여성이에요. 그 여자 둘이 이제 그 한여름에 이렇게 갔더니 마침 이제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하느라고 문서들이 다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. 나오니까 보기가 쉬워졌죠. 네. 그래서 그 수영인 명부를 이제 찾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, 복사가 안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라는 거죠. 일단 열람권밖에 없어서 복사도 안 되고, 그래서 이제 이 얼른 이렇게 봤더니, 뭐, 15살, 뭐, 이런 소년도 있고요. 여성도 있고, 물론 이제 공무원도 있었어요. 그리고 농부, 이런 분들이 있는데, 뭐, 그, 죄명이 다 엄청나죠. 뭐, 내란죄, 뭐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어떻게, 즉시 재판이 될 수가 있는지, 수형인, 그러니까, 육지, 그, 제주도는 이미, 제주 4.3이, 3.1절, 47년 3.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, 그 이듬해 4월 3일까지 한 1년 진행되면서, 제주도 현무소는 이미 초등학교까지 다 빌려가지고, 다 제주에 웬만한 사람, 한 소리 한다는 사람은 다 잡아 가뒀어요. 그러니까 가득 찬 거죠? 그러니까, 이제 이 사람들을, 재판을 해가지고 육지 형무소를 다 분산을 해놓은 거죠. 그 근거 기록인 거예요. 이것이 수형인 명부라는 게 이런 사람을 직결 재판해가지고 육지 형무소로 다 보냈습니다.라는 엄청난 기록인 거죠. 그래서 이해를 하던데 한참 걸렸어. 무슨 이런 황당무계한 것이 있느냐. 그러니까 조금 음미를 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.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. 아, 몸에 이렇게 닭살 돋듯이 막 무서운 거예요, 저 자신이. 그러니까 누가 뭐, 이런 늠름한 남성이 있어가지고, 이걸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, 여자 둘이 갔으니까, 그것도 안 되고, 그러니까 그 첫날은 사실은 그랬어요. 그래서, 밤늦게 이렇게 그 고속버스 타고 다시 올라오면서, 아, 또 봐야 되겠구나, 이게. 예, 그리고, 그날 생각하면, 나중에 생각하니까, 마치, 저를 통해서 이걸 세상에 알리라고 그 돌아가신 영령들께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나 이제 저 나름 그런 생각까지 드는 날이었어요 그날에. 아니.